아폴로는 너무너무 분하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아버지인 제우스를 찾아갑니다. 아버지 지금 무슨 짓 하신 거예요? 나도 마음이 아프다. 아스클레피우스는 우주의 질서를 흐트렸어. 우주의 질서? 그건 모든 신과 인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지켜지는 게 우주의 질서잖아요, 아버지. 많이 흥분했구나. 나가라. 넌 지금 나에게 불경죄를 저지르려 하고 있어. 진신을 바로잡는 게 불경죄면 제가 죄인입니다. 그만해, 나가. 나가! 내쫓아버렸어. 아폴로 나오고. 이 화를 가라앉히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. 정말 생각을 해봐도 이 의술의 신으로서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. 네. 아니 뭘 잘못했다고 벼락으로 쳐죽여. 이거는 책임져야 돼, 누군가가.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집행이야. 그런데 왕을 칠 수가 없잖아. 네. 그래서 아폴로는 번개에게 죄를 묻기로 합니다. 아스클레피우스를 죽인 번개. 이 번개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우리 그 시즌 1의 그 1화 보면 이 제우스한테 번개를 만들어주는 삼형제가 있어요. 천둥, 번개, 벼락 삼형제.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. 그들이 대장간을 차리고요. 거기서 번개를 만들어주는데 누군간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러면서 살을 들어서 태양에 불을 붙이고 그 불타는 살을 활에 딱 겁니다. 걸어서 돌려서 뻥 하고 쏘니까 훅 하고 날아가가지고 여기 있는 이 그 무기고 제우스의 무기고 퐁 하고 폭발이 된 거예요. 그래갖고 여기는 번개 사명자가 다 타버려요. 아. 제우스예요. 네. 왕으로서 나라의 무기고를 폭발했습니다. 이거 테러예요. 그죠? 네. 이거 반역입니다. 이 아폴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제우스면. 벌을 줘야죠. 네. 그래서 1년간 귀향을 보내요. 아폴론을. 인간인 왕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. 1년 동안. 그 이제 1년 만에 죄값으로 돌아왔어요. 돌아와서 제우스를 찾아갑니다.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아스클레피오스 문제 매듭 지으시죠? 또 그 얘기냐? 안 돼. 다 잊어. 번복 안 돼. 나 판결 내렸고 이건 내 권위의 문제야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아폴론이 아버지 전쟁으로 권력 얻으셨습니다. 그리고 그 권력 12신들한테 공정히 나누셨어요. 그리고 신들에게 이런 직분과 소명 내리셨지요. 그리고 신들이 이런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기도 하십니다. 신들도 책임을 물을진데 자신의 직분과 소명에 최선을 다하다가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. 이 사실을 덮어요?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신이 어떤 인간이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?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부활시켜주세요. 어머나.